존경하는 23만 2010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과 원태진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먼저 지속되고 있는 코로나19로 심리적 불안감을 갖고 어려운 경제활동을 이어가고 계시는 시민 여러분께 깊은 위로를 말씀드리며 감염병 예방을 위해 헌신하고 있는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우리 모두 코로나19를 극복할 때까지 조금만 더 참고 힘을 내자는 응원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는 지방의회가 개원한 지 30주년이 되는 뜻깊은 해입니다. 지방의회는 주민 스스로가 지역 문제를 해결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정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주민의 뜻을 대변하는 주민 대표 의사기관으로서 민주주의를 실현하고 진정한 지방자치를 구현하기 위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기관입니다. 우리 이천시의 의원 모두는 이러한 의회의 역할을 마음 깊이 새기고 이천의 발전과 시민의 복리 흥리를 위해 앞으로도 시민 여러분께서 의회에 주신 권한과 책임을 다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오늘부터 6일간의 일정으로 열리는 이번 임시회는 시민의 생활과 관련된 조례안과 일반 안건을 심사하게 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안건 하나하나를 꼼꼼히 살펴보시고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합리적이고 미래지향적인 대안을 제시하여 시민의 요구가 시정 곳곳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충실한 자료 제공과 성실한 답변으로 원활한 안건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국직성 폭우로 인한 피해가 많이 발생하는 계절입니다. 집행부에서는 다중이용시설과 대형 공사장의 사전 점검뿐만 아니라 재해복구 시스템도 면밀하게 점검하여 여름철 재난재해로부터 시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도록 철저히 대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이천시민 여러분과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고 계신 모든 분들 무더위 잘 이겨내시고 시민 여러분이 하시는 일과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운이 함께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